이런 대로 너는 GT5에는 모든 오픈 카드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맨 앞줄은 소프트탑 9대, 두 번째 줄에는 하드탑이 3대, 이건 뭐 3대밖에 없어.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은 처음부터 오픈 카거나 아니면 개조로 오픈 카를 만들 수 있는 애들. 이제부터 가장 아름다운 오픈 카를 찾아볼게요. 먼저 위니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지붕이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컴팩트하고 세련되고 기름도 적게 먹어요. 그 다음에 람파다 T 펠론 GT, 시민차로 많이 나오는 차고요. 이 차를 정비소에 파시면 $9,000 벌 수 있어요. 제규어를 모델로 만든 아름다운 전면부, 사이즈도 크고 디자인도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이너스 윈저드로 문짝이 4개인데 오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웅장하게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딱 봐도 롤스로이스네요. 오픈카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뒷좌석 공간, 우베르막스 지온 카브리오, 얘도 시민차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모델은 뭔가 BMW 느낌이 살짝 나는군요. 이 차 딱 봐도 포르쉐죠. 피스타 코멘트 S2 카브리오, 디자인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주 그냥 완벽한 자동차입니다. 다음에 아우디 R8 509F 카브리오,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듀바치 라피드 GT, 얘도 이쁘게 생겼는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네요. 딩카 RT3000, 차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됩니다. 얘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베네팩터 수라노, 이 차량은 오픈 모션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냥 그대로 접혀서 뒤로 들어갑니다. 이 차는 뭔가 제규어 F타입이 살짝 떨었네요. 뒷모습도 완전 제규어. 이제부터 단 3대밖에 없는 하드탑을 볼게요. 이너스 코뉴 센티, 뭔가 그냥 쿠페 같은데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고 그 안으로 지붕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뭔가 트랜스포머 같아요. 우베르막트 센티넬, 얘도 마찬가지로 하드탑. 오! 오마이갓, 이 접히는 모션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로틱 카본이자르, 이 차량은 속도도 빠르고 디자인도 이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차예요. 이제부터 뒤쪽에 있는 차들을 쭉 볼게요. 인베트로 쿠켓 블랙핀, 클래식한 멋을 가지고 있고요. 속도가 꽤나 빠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바피드 피오트 개성, 클래식한 멋을 칸데 특이한 점이 앞부분이 살짝 들려있어요. BF 비프타, 얘도 나름 오픈카예요. 위에 철창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카니스 보디, GT5 주인공인 트레버가 탄 차고요. 내부는 다소 지저분합니다. 카니스 메사, 오프드 차량이고요. 지붕이 없어요. 알바니 부카니어 코스텀, 클래식한 머슬카, 차체가 거의 바닥에 붙어있고요. 이 차를 타면 한쪽 팔을 옆에다 걸칩니다. 이번에는 바피드 치노, 얘도 굉장히 클래식하죠. 알바니 마나 코스텀, 얘도 비슷한 머슬카고요. 디자인도 합격. 이번에는 카니스 칼라리,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디자인도 그렇게 이쁜 것 같진 않지만 나름 매력 있는 차입니다. 나가사키 아울로, 얘도 일단 오픈카라 칩시다. 맥스웰 베이그런트, 얘도 오픈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천장은 뚫려 있어요. 바피드 윙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차인 시발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욕 아니에요. 그다음에 얘 경기, 이름은 트랙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잔디깎기, 오마이갓 지붕이 없다니만. 바피드 피오트, 헤드라이트가 뭔가 뾰족하게 튀어나와있죠. 옛날에는 안전에 관련된 법이 없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치인다면 큰일납니다. 알바니 마누나, 머슬카들은 생기게 다 비슷해요. 디클래스 맘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인베테로 코켓 클래식, 뭔가 디자인이 보트 같아요. 뒤쪽 디자인도 신기하고. 딩카베토 모던, 귀여워요. 딩카베토 클래식, 이거 장난감 아니라 진짜로 굴러갑니다. 베네팩터 SM722, 정말로 아름다운 자동차죠. 세련된 뒷모습, 내부 디테일이 GT5에서 가장 이뻐요. 하이젠 러스튼, 넓적한 프론트 그릴, 넓적한 디퓨저. 다음에는 오셀러 로코스트, 디자인이 뭔가 살짝 화나있네요. 시트 바로 위쪽에 여기 스포일러가 달려있네. 내부 공간은 좁고. 그 다음에 인베테로 쿠켓 D10, 최불의 콜벳을 모델로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본 오픈카 중에서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이 지붕 보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잘라냈어. 뒷모습도 완벽한 콜벳. 그 다음 차는 구형 콜벳, 인베테로 쿠켓. 가벼워 보이는 차체, 훌륭해요. 브라바도 벤시, 얘는 진짜 명차예요. 뒤쪽에 이 차 아까 본 것 같아요. 바피드 피오트 커스텀, 이 넓적한 차체. 그리고 테일램프 위쪽 여기 뭔가 날개처럼 달려있죠. 이거는 특별히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멋이에요. 그로티 스팅거, 시원시원한 앞모습. 근데 번호판이 뭔가 톡 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발사, 범퍼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차 D클래스 마리아치 토네이도, GT5로 오래 하신 고인물이라면 이 차를 아실 것 같아요. 뒤쪽에는 기타가 실려있고요. 실제 연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D클래스 토네이도 커스텀, 얘는 고물차에서 럭셔리카로 바뀌었어요. 타이어가 휀다보다 안쪽에 들어있네요. 어 뭐야, 뚜껑이 열리는데? 뭐야 이거 소프트탑이야? 아니 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소프트탑은 열대예요. 맨 앞에 놓을게요. 피스타 811, 직발 성능이 정말 좋은 포르쉐. 브라바더 벤시 900R, 위에서 보시면 차체가 살짝 굵축해요. 그 다음에 D클래스 스크램제트, 얘는 디자인이 좀 난해해요. 호불호가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코일 볼티, 로터스를 모델로 만든 자동차고요. 이게 그 차에서는 찬밥 신세인데 실제 자동차는 성능이 정말로 뛰어나요. 코일 로켓 볼티, 방금 전 차에다가 로켓 달아놓은 거. 그 다음에 페가시 조루소, 얘도 진짜 진짜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시원하게 뚫려있는 천장, 아름다운 뒷모습, 얘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에어터그, 스토리모드 공항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캐디 2대. 이제 GT5에는 모든 오픈카를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쁜 차들을 선별해 볼게요. 제가 대충 7대 정도를 뽑아왔어요. 제규어, 쉐보레 콜벳, 롤스로이스, 포르쉐, 이건 뭐였지? 벤츠, 조루소. 자 이제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집에 가세요. 발사 됐어. 그리고 남은 7대 중에서 가장 예쁜 차는 바로 저는 쉐보레 콜벳 고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